신발이 한 25년 됐고 처방한 건지도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고향에 갔다가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너무 낡고 가죽 자체는 뭐 표면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가죽이 워낙 뻣뻣해져 버려서 잘 신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축구화를 조금 그래도 왁스를 좀 매겨 놓으려고 닦고 있습니다. 닦고 보통 뭐 표면에 먼지가 많으면 솔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닦아낼 텐데 뭐 이건 지금 겉으로 그런 건 별로 없어서 제가 물을 묻힌 지금 걸레로 닦아내고 있어요. 닦아내고 있고 여기에 바닥에 남아 지금 그거 같은데 무슨 껌 같은 거 묻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일단 바닥은 다 깨끗이 닦아서 이거는 긁어내면 되기 될 것 같긴 해요. 긁어내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닦아내고 그 다음에 왁스를 좀 칠해볼까. 거의 뭐 이 신발은 안 신은 지는 진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사서 맨땅에서 조금 신었던 게 다고 이제 아디다스 신발들 대부분 여기 사이드 엣지 부분들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와있죠. 지금도 최근에 하는 거 뭐 아디다스 TF들 보면 되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 대부분 이제 볼 컨트롤 방해된 요소들이잖아요. 이게 공이 여기 맞으면 툭툭 튕겨나가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 맞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인사이드 쪽에. 그래서 저희가 아디다스 이런 신발들을 TFR로 별로 추천드리지도 않고 하는 건데 가죽에 물을 대면 가장 안 좋죠. 물이 닿는 게 가장 안 좋지만 일단 먼지를 좀 닦아내기 위해서 그냥 물걸레로 이렇게 닦습니다. 제 경우는 닦아내고 그냥 가죽왁스를 좀 바를 생각이에요. 가죽왁스를 좀 그래서 따라하지 마라 제목이 절대로. 그냥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이어서 보통 가죽 뭐 전통적으로 축구화 수입 이러면 이제 사용하는 중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닦아내는 건 왁스를 칠하고 뭘 하면 좋은데 이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신발 자체가 이미 그렇다고 해서 여기 어떤 분들이 댓글을 다셨을 때 이거 이 에바 있는 이 쿠셔닝이 죽지 않냐 그러는데 안 죽었어요. 보시면 살아있죠. 네. 이거 에바가 안 썩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쿠셔닝이 이렇게 썩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이렇게 미드솔 쿠셔닝이 심지어 좀 좋아 보이죠. 20몇 5년이나 지났는데 신발만 오래됐냐? 신발만 오래된 게 아니라 여기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축구화 가죽 크림들이에요. 레더 발삼이라고 되어 있는. 네. 여기 이제 블랙 축구화들 사용하는 때 쓰는 거고 이건 뉴트럴 컬러에서 이제 색깔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건데 여기 지금 앞부분은 이제 까만색이고 나머지가 이제 파란색이지만 여기 파란 쪽 부분에 지금 까만 거를 묻히면 보기 싫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단순하게 그 왁스를 입힐 예정이어서 근데 왁스도 이것도 한지 축구화만큼 오래됐어요. 요즘 이게 나오질 않는다 보시면 다 썩었어요. 썩어서 이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더 안 쓰거든요. 쓸데없이 뭐 축구화 관리하고 이러는 거 원래 관리가 대부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캥거루 가죽이 어떻고 뭐 어떻고 좋었고 뭐 그래도 뭐 아 이거 뭐야 여기 지금 국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아이씨 보이시죠? 국물 떨어지는 거. 게임 바르자.
저 손으로도 실제로 발라요, 이렇게. 이게 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차피 손에 묻은 거 뭐, 바른 다음에 펴주기만 하면 되니까, 구두솔로. 그냥 이렇게. 자, 무식한가요, 너무 방법이? 전 근대적인가? 뭐 어쩔 수 없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바꿀 생각도 없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디다스의 이퀴먼트 라인이 나온 거는 86년에서 8년 사이에요. 88 올림픽 직전에 제가 그 갖고 있던 독일에서 받은 그 아디다스 관련 책자 카탈로그, 지금 말하면 뭐 이제 그런 것들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이퀴먼트 라인이 나와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지금 이퀴먼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구입한 지는 10여 년 된 옷이고, 심지어는 이것보다 더 오래된 94년에 그 샀던 이퀴먼트 티도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심지어 입기까지도 하고. 아 이거 너무 귀찮은데 이걸 할까? 요 뉴트럴로 그냥. 이건 좀 멀쩡하죠, 보시게. 고체가. 여기도 지금 이 그 구리 이 저기 뭐지 그리스 기름이 좀 빠져나간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좀 덜 근대적으로 덜 야만적으로 구두솔을 쓰겠습니다. 구두솔을 써서 이렇게 효과가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하지 말라고. 어떻게 신발 젖을지 모르니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야매니까, 야매.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가죽 보육, 그, 보혁에 사용되는 크림. 크림에 대부분 소량의 민트 오일이 섞입니다. 민크 오일, 민크 오일. 민트가 아니라. 민크라는 동물이 그 상처를 입거나 뭘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상처의 회복 속도, 그러니까 피부의 재생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재생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착안을 해서 그 민크로부터 그 오일을 뽑아서 채취를 해서 그거를 보통 이제 신발 같은 거, 가죽 관련 제품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민크 오일을 써요. 키위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한국의 금강재화에서 아마 수입을 할 거예요. 구두 만드는 회사. 보시면 민크 오일이라고 적혀 있죠. 민크 오일. 그러니까 구두약 게 민크오일을 집어넣으면 이제 가죽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제 유분을 다시 입히는 거예요. 방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도 산 지가 한 20년이 넘어서 구두약 냄새는 약간 남아있어요. 여기 뭐 민트오일이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이 상태니까. 박스가 혹시 모르니까 발라볼까요, 좀 잘 되라고 하고. 이거 바르면 이제 이거 다시 모시나요? 왜 멋있냐? 지금 이렇게 끈적끈적 하잖아요? 뭐, 이제 구두, 솔로 해도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묻혀놓으면, 제가 왜 이거 따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축구와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민트 오일은 이거 전체 성분 중에 극히 일부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뭐냐 하면 주로, 왁스. 그 다음에 민크유, 그 다음에 유기용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성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끈적끈적해서 점도를 좀 갖고, 그 다음에 기름이 이렇게 발라지게 되면 이 오일류, 왁스류들 때문에 여기 표면이 이제 끈적끈적해져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뭐 인조잔디건 뭐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천연잔디는 좀 오히려 이제 그 먼지가 좀 덜하니까 괜찮은데, 맨땅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먼지의 이 유분 성분 때문에 먼지가 흡착이 돼요.
먼지가 흡착이 되면 그 먼지가 여기 붙어 있다가 공에 먼지가 붙어 있으면 그 공에 붙은 먼지와 여기 있는 먼지가 같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어퍼의 표면이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오래 신으면 여기 앞쪽에 허옇게 까만색 콧 그 염색되어 있는 신발이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에요. 원인이. 자, 이제 좋은 민코일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앞으로 몇 년 더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오일이 이런 아디다스의 이렇게 이런 로고들. 뭐 지금은 이렇게 자수를 하는 경우들이 없고, 이제 어떤 경우 보면 뭐 대부분 프린팅 처리하거나 이러는데, 요런데 이제 요런 그 민코일을 묻혀서 바르면 색깔이 변하면서 보기 싫어지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아디다스 로고도 지금 자수 처리되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은 시간 지나면 좀 보기 싫어져요. 이런 걸 발라놓으면. 그러나 뭐 어떠겠어요. 이미 시작한 거. 끝을 봐야 돼. 요렇게 발라놓고 이제 그냥 두는 거죠. 뭐 이걸 제가 신을 건 아니어서 그냥 두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묻거나 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건 뭐더라? 부식이라고 하나?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 부식. 저는 이제 부식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는데 사가 없어지는 현상을 겪게 돼서. 그래도 조금 처음보다는 깨끗해졌죠. 좀 뭐를 좀 발랐으니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사실 이제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면 가죽이 약간 부드러워져요. 왁스가 유입이 된 어퍼 쪽으로. 그거 기대하고 신발을 좀 장기적으로 가죽이 잘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뭐 오랫동안 신발을 그 보관을 하시거나 수집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 오지도 지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면 되니까 딱히 특별히 관리할 일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신으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미즈노 제로글라이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수입 도구 왁스 이런 걸로 클리너들로 청소를 하시면 되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냥 신다가 이제 그냥 처박아 놔야겠다 하는 경우는 신발이 요 정도로 좀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꼭 뭐 아디다스에서는 이거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구두 파는 곳에 가서 이런 구두 닦는 거에 가죽 전문 극장 크림 비싼 거 말고 뭐 뭐더라 뭐 유명한 거 뭐 캐 뭔가? 칼 뭔가 하는 뭐 이상한 거 뭐 있던데 굳이 그런 거 아니라도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발라놓으면 안 바른 거보다는 좀 낫다. 근데 맨땅에서 운동을 하거나 또 먼지 많이 날리는 인조구장 갖고 들어가거나 하면 지금 여기 이제 끈적끈적 하거든요. 약간 기름이 묻어 있어서 여기 먼지가 흡착이 되면 그때는 그걸 있죠 뭐지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죽 표면이 좀 급하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게 원래 분리형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눌러져서 분리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뜯어야 되나? 네, 하여간 요렇게 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신발은 98년에 나온 엑셀레이터 모델의 이퀴먼트 버전, 이퀴먼트가 들어가 있는 버전이고, 뒤에도 이퀴먼트가 있고, 프레데테 모델에 이제 그 고무 러버가 들어가 있는 거를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었어요. 요거 FG 모델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전통적인 가죽 모델로 쓰고 싶은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신발이었고, FG를 갖고 있긴 하지만 뭐 FG를 신지도 않았고 TF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도 역시 TF를 사서 신었던 제품이에요. 한 10여 년 이상 제 고향 집에 신발장에 처박혀 있던 거를
최근에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신발장에서 발견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아, 감회가 새로운데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아디다스는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는 TF 모양은 예쁜데 신발이 참 별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옛날에도 이 축구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발이 이렇게 굽혀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홈을 만 지금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저도 이런 것들이 홈이 탁탁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토시온바 이거는 뭐 바루카스 이어지면서 이제 바루카스 TF가 최고의 신발이 되는 자 저에게는 처음에는 이제 요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토시온바였지만 그 이후에는 여기가 뼈대로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바루카스에서 뼈대로 구성이 되는. 그런데 일조를 하게 되죠. 진짜 최고의 신발. 이것도 왁스 좀 바를까? 이건 10년을 신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은 관리를 했어요. 뭘 발라줬어. 왜냐하면 비가 와도 신고 눈이 와도 신고 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입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